2015 KBS 연기대상 연작 단락극상 남자 후보. 야, 누구야? 드라마 스페셜 붉은 달 김대녀.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못하게 일이 나온 어머니. 불행의 씨앗을 낳은 네 년도 같이 죽을 것이다. 드라마 스페셜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 김영철. 이제 끝내려던 참이 왔어. 드라마 스페셜 노량진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 봉태규. 야, 야. 단도 지기. 드라마 스페셜 그 형제의 여름 유우성. 김태진입니다. 지금 남자 고시는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뱃속에 있는 말라 아버지하고 어디 행복하게 쌓여있어. 드라마 스페셜 귀신은 뭐하나 이준. 귀신은 뭐하냐. 차분히 저도 앉아 망하고. 2015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노량진 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 봉태규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봉태규 씨는 드라마 스페셜 노량진 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년차 고시생 모희준 역을 맡아 개성 있는 연기로 M4세대의 치열함과 고민을 몰입도 있게 표현해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좋은 작품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고생하신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힘내고 있는 재광이 고맙고, 준영 형이랑 웅영이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 작품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고 가장 큰 응원을 해준 제 사랑하는 아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봉태규 씨.